여러 불자여, 이 변조 시방 치연 보광명 세계종이 그와 같은 등 불가설인 불찰 미진수한 미진수 광대한 세계가 있어서 각각 의지하여 버무른 바며 각각 그 제각기 형상이 다 있고 각각 그 체성이며 각각 그 방면이며 방면이라서는 면이 사면으로 되기도 하고 일면으로 되기도 하고 뭐 팔면으로 되기도 하고 또는 둥글게 된 것도 있고 그것이 방면이죠. 각각 그 출입이며 각각 나아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각각 그 장엄이며 각각 그 분째며 한계란 말이죠. 각각 그 항렬이며 항렬은 줄을 줄기어서 나열해 있는 것입니다. 항렬이라고 할 때 옛날 것이죠. 항렬 따서 이런 게 있죠. 그 항렬도 내나 그겁니다. 형제간은 안행이라고 하죠. 안행. 그래서 형제간을 안행이라고 합니다. 기력이 안자하고 항렬. 기러기가 날아갈 때 이렇게 비슷하게 일자로 날아가니까 형제간을 안행이라고. 그러나 과거 본 것은 안행이 아니라 과거를 보고 이름을 떨치는 것은 그거 이제 진출하는 것은 출세하는 거 그건 안탑이라고 하죠. 이 안탑은 인도에서부터 기력이 그 탑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개설을 하든 장원급제를 하면은 안탑에 이름을 걸게 되는 출세하는 거라요. 그러나 안행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간을 말합니다. 기력이 같이 항렬이죠. 내놔 그게 지금 사람들은 항렬자를 따서 이름 잘 안 짓죠. 항렬자 따면은 이름이 같은 이름이 너무 많고 글자 한자 뺏기 못 넣잖아요. 성은 딱 정해져 있고 항렬 따오면 한자 가지고 걸라니 얼마나 불편해요. 두자 가지고 이름을 지어도 짓기가 어려운데 일본 사람들은 덮어놓고 야마를 다 쓰죠. 뭣도 야마, 뭣도 수상도 야마, 뭐 야마는 한자를 가지고 그것도 항렬처럼 써먹잖아요. 나코야마니 각각의 차별이 없음이며 각각 힘으로 가지하여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는 어떤 보살의 부처님의 선근의 유실력, 엄력의 가지 모두 그런 것들입니다. 역으로 유실력이나 실력이나 엄력이나 그런 걸로 가지하여 두루 둘러 있으니 이른바 집불찰 미진수 회전행인 세계와 지금은 집도 막 회전형으로 짓잖아요. 큰 집을 막 집이 뺑뺑 돌아가지요. 막 그와 같이 세계가 회전하는 그런 형으로 된 그런 세계와 집불찰 미진수 강과 하천과 같은 강화형이 된 세계와 은하수 같은 것만 은하수는 지금 보면 강화형으로 쭉 보이죠. 집불찰 미진수 설류형 세계와 물이 소용돌이쳐서 흘러가는 그와 같이 생긴 세계와 집불찰 미진수 윤망형 바퀴저 거미 것이저 집같이 그런 형 세계와 집불찰 미진수 단 단선 단이라서 재단같이 만든 형의 세계와 집불찰 미진수 수림형 세계와 발 속에 보면은 꼭 수리명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개수나무 있다고 하죠. 개수나무는 아니지만은 개수나무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달 속에 개수나무를 어시죠. 찍게 되면은 월계수, 월계화가 있기는 있죠. 달마다 피는 개수나무. 그런데 월계수는 그게
아니라요. 옛날에 그 저 유척기라는 사람이 시집은 게 있죠. 그것이나 하나 적어야 하고 넘어서 세 개만 좀 말하니까 오아시스도 좀 있어야지. 군화조달 아하지야. 그대는 어찌하여 조달을 하고 나는 어째서 터지느냐. 도차에 막과 천절개 하라. 여기에 이르러서 먼저 개수나무 꺾었다고 자랑하지 말라. 나중에 쓰니까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남겨놓고 나중에 쓰지. 몇 년 동안 안 썼다가 이제 처음으로 써먹으니까 녹이 슬어서 입력이 되었더라도 저 한쪽 구석 가서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나오는. 이것은 달 속에 든 월계수를 말합니다. 달마다 피는 개수나무 말고 월계수 여기서는 월중개 달 가운데 개수나무. 옛날은 그래서 개수라고 장원급제에서 출세하면은 월계화를 꺼졌고 월계수를 꺾었다고 하죠. 유척기라는 사람이 영의정까지 됐죠. 이조 때 영의정 한 사람인데 그분이 초년에 조달은 오다고 늦게서 이제 출세를 했는데 그래도 글진 것 보면은 알 수 있죠. 그 사람은 포부와 그 사람이 앞으로 결로가 진로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사람 글이 그 사람은 운명을 대변해 주어요. 출세할 건지 출세 못할 건지 이 글이 어디 있지 않아요? 군하조달 아하지야 그대군자 자네요. 자네들은 그대군자로 합니다. 그대는 어찌 조달하고 초년에 그 소년에 창원급제해서 자네들은 어찌 빨리 그렇게 조달을 했냐 말이에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한 것을 조달이라고 합니다. 그대는 어찌 조달했으며 나는 어찌 터진가. 나는 벼슬 한 장도 못하고 여지껏 글만 있고 말이야. 이렇게 손구석에서 썩었냐만, 초야에 묻혔느냐만. 그 다음 글이 좋죠. 추국출란이 가유수라, 가유시라. 봄에 난초는 일찍 피고, 가을에 국화는 늦게 피죠. 가을에 국화와 봄에 난초가 각각 때가 있어. 그러니까 봄에 난초는 조달하고 일찍 피고 가을에 국화는 늦게야 또 오래오래 가지요. 철이 맞고도 눈속이까지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 국화와 봄에 난초가 각각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성공해서 출세할 때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도차에 막과 천절개하라. 여기에 이르러서 먼저 개수나무 꺾은 것을 과시하지 말라.
자네들이 먼저 장원 급제에서 폐설했다고 자랑할 마라. 월계수 꺾었다고. 월 중에는 필요 최고지라. 갈 가운데 반드시 최고 가지는 하나 있을 거라면. 너희들은 낮은 것 작은 가지만 꺾었고 그 중에 제일 큰 가지는 남아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꺾겠다만. 최고지가 영정짜리구만. 그래서 영의정이 들어갔죠. 유척기란 사람이. 영의정까지 해먹었어요. 국무총리 제일 최고 자리 아니오? 1인지야 만인지상이다. 옛날 정승은 영의정은 한 사람 밑에 임금이죠. 1인지하 만인지상이다. 만 사람 제일 위에요. 임금만 내놓고는 최고 높은 자리 아니오? 그 달 속에 대수남같이 보이는 그와 같은 세계가 있단 말이죠. 십불찰 미진수 수리명의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의 다락 누관형 영남루같이 광활루같이 보이는 그런 그렇게 생긴 세계요. 요렇게 생긴 산도 잘 없어요. 구미에 가면 대구서 보이는 이 산이 이렇게 구미나 대구에 가니까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대구에가 보통 맹물이 안 나와요. 국회 의장 같은 게 다 대구에 모두 행정 요원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이런 향. 산세가 집같이 생긴 거. 하암사 그 뒷산도 이렇게 생겼어요. 연화봉 다음에. 그것도 잘 없어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생겼어요. 지붕같이 생긴. 그러니까 누각형 그 누각을 이렇게 위에 같이. 누관형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칠하당 형의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보방형의 여러 그 여러 목걸이죠. 그런 형의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태장형의 세계와 태와 같이 생긴 형이죠. 십불찰 미진수 연화형의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카라카 형의 세계와 그 전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나왔었죠? 처음 나옵니까? 카라카 식물이죠. 십불찰 미진수의 가지가지 종종의 형체와 같은 형상과 같은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부처님의 모양과 같은 불상같이 생긴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원광형으로 된 세계와 세계가 형상이 가지각색이요. 바다에 가서 돌 한번 보세요. 돌도 가지각색이요. 조약돌 동글동글한 것도 있지만 길쭉한 것도 있고 모난 것도 있고 뭐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가지각색이죠. 그와 같이 세계도 가지각색으로 형상이 각형으로 생겼단 말이죠. 십불찰 미진수 구름형의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그물형의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문달형 세계라 저런 문같이 생긴 큰 그 영남루 같은데 문을 여름에 열면은 위에 제끼가지고 다 걸게 돼 있죠. 그런 형의 세계죠. 그와 같이 된 세계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등 불가설인 말할 수도 없는 불찰 미진수가 있거든. 이 난나 세계에 각각 십불찰 미진수의 광대한 세계가 있어서 두루 둘러 있으며 세계에 또 세계 군들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보유하는 유성 국가같이 유성세계가 있어요. 이 모든 세계에 이 낱낱 세계가 각각 십불찰 미진수 광대한 세계가 있어서 두루 둘렀으며 이 모든 세계가 낱낱이 다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미진수 세계가 있어서 건속이 되었습니다. 건속이란 거기에 딸려있는 가족 같은 거죠.
큰 세계가 있으면 또 작은 세계가 딸려있는 그것이 건속세계라요. 그래서 반야도 다섯 가지를 말할 때 건속반야가 있죠. 실상반야, 관조반야, 운자반야 보통 세 가지를 말하죠. 고품반야 여러 가지 저런 것도 다 반야 속에 들어가요. 건속반야, 건속반야도 건속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건속들, 반야의 부류들, 그와 같이 말한 바 일체 세계가 다 이 무변한 묘화강 향수회와 및 이 바다를 둘른 향수하 가운데 있느니라. 대방광 불화엄경 권 제8. 8권이 벌써 끝났네요. 10분지 일했네요. 80권이니까 8권 했으니 10분을 일했습니다. 그래도 잘 나가네요. 대방광 불화엄경 권 제9권. 우전국 3장 실찰한타가 나라의 명령을 받들어서 번역했다. 화장 세계품 제5이라. 1은 끝났고 2가 남았어요.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대, 여러 불자여, 이 끝없는 묘화강 향수회 동쪽에 다음으로 향수회가 또 있어요. 그 향수회 이름은 이우염장 향수회며 큰 연꽃이 나왔으니, 그러니까 세계가 연꽃 위에 있죠. 큰 연꽃도 있고 작은 연꽃도 있고 또 연꽃이 여러 가지죠. 화장세계 20중 화장세계가 다 큰 연꽃이고, 또 그 속에 사바세계도 하나 큰 연꽃이고, 또 사바세계 내 세계군이 있는데 그 세계군도 다 연꽃, 짤막짤막한 연꽃이에요. 이름은 인체향 만이왕 요장엄 연꽃이요. 세계종이 있어서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 이름은 변조 찰선 세계종이다. 보살행 후음으로서 보살행을 사자우 소리를 가지고서 연설하고 설법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세계는 그런 거요. 설법하는 사자우구만이. 이 가운데 최하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궁전장엄당이라. 그 형상이 사방으로 되어 있고 사방행이죠. 일체 보장은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연화광망의 구름으로서 그 위에 두루덮어서 불찰 이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순일청정이란 말이 다 정토라는 뜻이죠. 애토가 아니고. 아까 여러 번 나왔죠. 아까 사바세계도 순일청정이라고 나왔었죠. 부처님의 보현보살의 차원에 보면은 순일청정이요. 그런데 거기는 순일청정이 안 나오네. 사바세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순일청정이 나오는데 사바세계에 예토가 좀 있으니까 그런가 보죠. 아까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사바세계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비로자나 열애라고. 119페이지 둘째 줄에, 둘째 줄, 셋째 줄에 보면은 나오죠. 사바라 해가지고 사바사바 자라는 고통을 참고 사는 세계라요. 그 다음에 여섯째 줄에 가면은 비로자나 열애라고만 했지 순일청정 말이 그거는 없네요. 다른 데는 순일청정이 더 많이 나오는데, 순일청정이라고 할 경우는 가장 순수하고 청정한 정토라는 뜻입니다. 정토. 상토가 아니고 정토라요. 불호는 이간광 변조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덕화장세계라. 그 형상이 둥글어서 일체 보화 호수술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진주당 사자자 구름으로서 그 위를 두루덮어서 이불찰 이진수 세계가 둘러있고, 부처님은 명호는 일체 위변 법회해며, 이렇게 또 세계가 한없이 있는 걸 또 설명합니다.
여기도 20불짜리 또 나오네. 다 20불짜리로 되어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뭐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의 이름은 선변화 노향륜 세계라. 형이 금강과 같으며 일체 보장은 영망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가지가지 장엄 한 원강의 구름으로서 그 위를 두루덮어서 삼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공덕상 광명보조이시며, 이렇게 해서 20중이 또 나옵니다. 향수에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상방 하방 뭐 중방까지 다 나와요. 서방까지도 나오고. 불호는 공덕상 광명보조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색광명세계라. 그 형상이 마치 만이보 보륜과 같고 위변색 보의 향수의 바다의 의지에 주하여 보광명 진주 우각의 구름으로서 진주로 우각을 만든 거죠. 그 위를 두루 덮어서. 옛날은 진주가 조개에서 나온 것이 아닐 건데 조개를 개발했겠지요. 원래의 유리는 땅속에서 산에서 파는 돌이거든, 옥돌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유리를 개발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내죠. 유리 공장에서 유리를 개발하듯이. 원래 진주는 보석으로서 지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구슬인데, 요즘은 진주를 조개에서 이렇게 채취해 내고, 조개의 진주는 또 진주인데, 지금은 또 가짜 진주도 또 나오죠. 또. 조개 진주와 비슷한 거. 그 유를 두루 덮어서 사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일하고 청정하고 부처님은 부처님의 명호는 선권속 푸릉변조이시며 이 유에 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선계부라. 잘 덮는구만이. 선으로 덮여야 되는구만. 모양이 연꽃과 같고 세계의 형상이 금강 향수의 의지에 머물러서 이진광명 향수운으로서 그 유를 두루 덮어서 오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법피 무진해에 있으며 이 유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시리화광입니다. 그 형상이 삼각이요 일체 견고 보장은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보살 만이관의 광명으로 그 유를 두루 덮어서 육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고 부처님은 명호는 청정 고광령 운이십니다. 부처님을 다 말하죠. 거기에 교주부를.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집이 될 볼품이 없고 또한 그 중에 가장이 없으면 또 볼품이 없죠. 그와 같이 세계에 중생이 있어야 되고 중생을 또 지도하는 가장 깨긴 부처님이 또 계시하거든. 그래야 지정각 세계하고 기세관이 조화를 이루거든. 중생세관, 삼세관, 삼세관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달하고 태양하고 이 지구하고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진제, 속제, 중도제 세 가지,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 또 단덕, 지덕, 은덕 세 가지가 조화를, 진제, 속제, 중도제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호는 청정 보광명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의 이름은 보련화 장엄세계라. 형상은 반달과 같고 일체 연화 장엄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일체 보화의 구름으로서 그 위를 두루덮어서 칠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경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공덕화 청경안이시며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구염 장엄이라. 그 형상이 마치 보등 향렬과 같고 보연장 해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항상 향수 종종 신운을 기나리는 것으로 종종 신을
이날에는 그 구름으로 그 위를 두루덮어서 팔불 잘 미진수 세 개가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해력 무릉심이시며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 개를 지나서 세 개가 있으니 그 세 개의 이름은 묘범형 세 개라 형상이 완자와 같고 여기도 그와 똑같으네. 보이당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일체 화 장엄장 구름으로서 그 위를 두루덮어서 구불찰 미진수 세 개가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광대목 여공중정월이시며 광대한 눈이 공중에 청정한 달과 같이 아주 참 둥실둥실한 사람. 나는 평생에 눈이 아주 참 특이한 사람을 한번 열차 타고 내리면서 한번 봤는데 그 어떤 여자인데 눈이 굉장히 빛나대요. 샛별 같아요. 낮에 그 아는데 한번 보고는 다시 못 봤어요. 예? 눈이 아주 샛별같이 이렇게 커가지고 굉장히 그냥 그 여자가 말이죠. 눈이 아주 불이 번쩍번쩍 나요. 그냥 광채나 나요. 무슨 정신의 광채가 아니라 눈빛 광채가 참 특이하대요. 그 여자 뭐 하는 거. 그와 같이